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데 얼마 전에 저기 일간지들에서 특별 보도한 게 있죠. 뭐 렘데시비르의 600분의 1 농도로 치료 가능한 것이 있다. 600배 렘데시비르의 600배 치료 효과가 있다. 무슨 그런 물질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 동아 사이언스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기사가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네, 5월 14일자 기사고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예, 저는 서가산입니다. 예, 보시면 지금 이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왕관 모양으로 생긴 것들 이렇게. 그렇죠?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비드, 코로나19라고도 하죠. 바이러스의 강력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새로운 항바이러스제 후보 물질이 확인됐다. 그러니까 후보 물질이니까 아직 뭐 상용화 되기는 아직 멀었다. 그죠? 철저히 검증되지도 않았다는 건알수 있죠. 아직은. 그죠? 세포 실험에서 현재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치료제 후보 물질 렘데시비르보다 수백 배 우수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인다. 이 물질은 3월 독일 연구팀 및 4월 미국 연구팀이 발견해서 임상 시험 중인 또 다른 치료제 후보 물질과 원리가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두개 정도의 치료제 후보 물질이 있는데 그거 원리는 비슷하지만 그렇죠?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정도성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다 임상 시험에서 효과가 입증된 경우에 코로나19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자,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는 혈액 항응고제 및 급성 췌장염 치료제 성분인 나파모스타트 메실산염이래요. 혈액 항응고제 및 급성 췌장염 치료제. 항응고제라니까 혈액이 응고된 것을 이제 막는다는 얘기겠죠? 급성 췌장염, 그죠? 췌장에 염증이 생겼을 때 거기서 치료제하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할 수 있다. 예. 근데 그것을 어떻게 검증을 했냐? 사람의 폐 세포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하네요. 자, 한번 자세히 볼까요, 한번? 이 나파모스타트 메실산염, 이것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세린을 분해하는 인체 효소인 세린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의 기능을 막는 저해제다. 세린을 분해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결국, 그죠? 기능을 막는 저해제라고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효소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를 일으키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인체 세포에 감염될 때 핵심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이들 바이러스는 감염 초기에 바이러스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서 인체 세포 표면의 ACE2 단백질을 인식한다. 그렇구나. 여기 보시면 여기 ACE2 단백질을 이제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나 사스 바이러스는 이걸 인식해가지고 결합하나 봐요. 그죠? 여기다가 그죠? ACE2라고 하는 인간 세포에는 여기에 딱딱 붙어서 그죠? 이제 단물 쪽쪽 빨아먹으면서 그죠? 성장하면서 이제 번식하는 거죠. 스파이크가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인 이유가 이 동그라미에 그죠? 여러분 한번 그림. 요 동그라미가 그죠? 동그라미에 여기에 스파이크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왕관처럼 생겨서 그런 모양 있죠, 그죠? 이름이 붙여진 거죠.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서 ACE2를 이거를 인식하는데 이 과정에서 TMPRSS2라는 세린 프로테아제가 스파이크 단백질을 쪼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쪼개는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그거 뭐죠? 억제하는 그죠?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나파모스타트 메실테이트다. 그러니까 메실산염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결합을 방해한다는 얘기죠. 인간의 세포에 그죠? 세포 속으로 침투하기 위한 첫 단계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표면에 위치한 스파이크 단백질 요걸 이용해서 숙주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을 하는데 사스코비드2와 그다음에 사스 바이러스는 ACE2를 그다음에 레스베슨 DPP4를 수용체로 활용을 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생긴 그죠? 이런 거를 수용체로 활용을 하는데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와 결합하면 단백질 가위가 스파이크 단백질의 일부분을 자르고 비로소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침투한다. 요게 요거를 쫙 잘라서 그죠? 단백질 가위가 요게 쫙 잘라서 여기에 딱 침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요거 자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구팀은 3,000종 이상의 기존 화합물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세포로 실험을 해왔는데,
이 가운데 FDA의 승인을 받은 약물 24종을 선정한 뒤에, 그다음에 인체 폐세포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를 감염시키고 24시간 약물을 투여해서 바이러스 활성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농도를 비교했다. 그러니까 그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단 기존에 있었던 치료제 중에서 한번 활용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그죠? 일단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그것을 통해서 계속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 중에서, 그죠? 이 나팜부스타토 메실산염이 가장 그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가장 효과가 훨씬 뛰어났다면서,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서 약 6분의 1, 600분의 1로 동일한 바이러스 효과를 얻었다. 그러니까 600배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그런 것을 보면요. 그쵸? 지금, 뭐야, 이거. 또, 이름이 이렇게 돼. 이 이름을 외우기 힘드네요. 나파모스타토 메실산염이 지금 기존에 효과가 있다는 렘데시비르보다도 600배 정도 더 효과가 있다.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독일과 일본의 연구팀은 케모스타트 메실산염이라고 하는 것을 또, 그것을 활용을 해서 치료제로 이렇게 활용을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후보들 중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물질들이 후보군을 출연해서 그 중에서 아주 효과가 있는 것들을 지금 찾아낸 상태다. 이제 그것이 상용화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 내일 또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